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팔봉쌤입니다. 오늘 또 수기운이 아주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동해안의 오도리 해변입니다. 경상북도 포항시 북부지방에 있습니다. 옛날에 그 갯말 차차차 촬영하던 저 등대가 보이시죠? 저 주변이 바로 청진 이리카는 데입니다. 자, 오늘 정치도 또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면서요. 7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세디스트라는 말씀을 이호선 변호사님이 하셨네요. 예, 그래서 김우중 가수의 어떤 뭐 일탈을 그죠? 옷에 뭡니까? 교통사고 이를 갖다 붙이면 다 김우중 갖다 붙이죠. 뭐 그죠? 김우중 뭐 따라했니? 도망갔니? 어쩌니 저쩌니? 예, 그죠? 이래서 옛날에 그때하고 비교해서 교통사고가 뭐 더 늘어났는지 이런 비교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디스트를 앞으로 이제 그죠 그걸 뭐 황색 전원임을 갑니까? 그래서 앞으로 색출해서 아마 그 사람들도 법적인 어떤 제재, 예, 법적인 어떤 처벌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. 남의 아픔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든가 그죠? 또 이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 게 현실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더만 몇 주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지금 밤새 보니까 그죠? 우리가 그 김호중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방송 하나는 뭐 영상을 수십 개가 지금 내려버리고요. 지금 잠재한 상태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아마 또 밤에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3,000만 원을 받아먹었니 하면서 아마 인생이 아마 그죠? 아마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깨춤을 주더만, 야, 그죠? 그 시간들이 길지 않아서 자기 발등에 참 이렇게 대못이 찔린 줄도 모르고, 그죠? 남의, 그죠?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한 그런, 예, 그런 사람들이 천벌을 받는 거 우리가 현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온 영상들이 다 도배를 해버렸습니다. 도배를 해서, 그죠? 그 일당들, 괴롭혔던 일당들, 남을 이용해서 헐뜯고, 그죠? 돈 뜯어먹고 한 일당들이 다 대표해서 이제 김호중 방송 어떻죠? 인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올리지 않는 겁니다. 예, 하루 왼종일 이제 걔네들 방송만 나오는 거예요. 그죠? 우리 그 뭡니까? 먹방. 그죠? 참, 쨔양. 우리 그 천만 유튜버 넘습니다. 지금. 그죠? 그 사람은 지금 며칠 동안에 몇십만이 더 돌았어요. 구독자가. 그런데 그 우리 김호중 가수를 괴롭히던 사람은 몇십만이 지금 빠졌어요. 그죠? 하룻밤 사이에 지금 만 명씩 빠지고 있고요. 그래서 뭐 며칠 사이에는 지금 수십만이 빠져버렸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아마 인생이 이제는 종치는 날이 아닌가, 그죠?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그 이호선 변호사님이 그 세디스트라는 말이 있었어요. 그리고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 기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죠? 그래서 몬때는 우리 기자들 보고 기레기 가는데, 변호사님 점잖은 말씀으로 이제 세디스트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더라고요. 그죠?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는 좀 욕보는 날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. 함부로 남을 헛뜯고 남을 비방하고 또 이상한 데 다 갖다 김호중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? 지금 뭐 교통사고 하면 다 기자들이 다 갖다 붙여요. 그죠? 그럼 뭐 도망갔다 어쩌다 따라했다. 그죠? 무슨 김호중 나오기 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 교통사고 없었나요? 예, 그죠? 뭐 술 먹고 도망간 사람 없었나요? 바꿔치기 없었나요? 그런 것들 갖다 붙여서 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더만 며칠 가지도 못해서 적골 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인과응보라는, 그죠?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라 사람이 남을 아프게 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현실을 그죠? 우리가 몇 주도 안 지나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참, 그죠? 어쩌면 통쾌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는 점점 아무리 산복두기가 더워도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. 8월 19일이란 그런 그죠? 시간, 을묘일입니다. 또 참 임신월이고 갑진년인데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주 명식은 갑진, 임신, 을묘일이 되는데요. 참 물기운도 좋고 일진도 참 우리 간녀지동연에서 하늘에도 나무고 땅에도 나무가 해서 주변 사람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제는 또 김우중 가수의 선행이 점점 이제 어제도 몇 군데나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죠? 그죠? 그럼 뭐 이제는 미디어들이 점점 그런 걸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죠? 그 참 쨔양 그 사람도 먹방 유튜버, 그죠? 유명 유튜버죠.
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지만 결국은 선행들이 지양의 서행이나 선행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일순간에 사람이 좀 이렇게 혼에 몰리고 욕보더라도 또한 그런 선행들이 있기에 사람은 점점 뭡니까? 마음들이 누그러워져서 그 사람을 이제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김호중 가수도 이제 그 선행들이 점점 한두 곳에 알리다 보면 이제 이것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. 많아져서 처음에는 또 못된 사람들이 그죠? 또 그런 걸 이상하게 갖다 붙이지만 결국 이 선행은 선행대로 점점 알려져서 이제는 김호중 가수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, 본성이 착하다, 천성이 착해야만이 저렇게 물에 빠졌을 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다, 그죠? 우리 정치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? 막 해먹고 그죠? 걸어놓고 그죠? 공약 걸어놓고 뭐 사실 뭐 10%나 지킵니까? 그죠? 그냥 선거 때 잠깐이 뭐막 나오는 대로 그죠? 얘기해놓고는 다뭐물 건너 가는지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?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죠?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나 그죠? 또뭐 뭡니까? 내가 진짜 그래 할줄 알았나 그죠? 내가 진짜 존경할 줄 알았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. 예, 그래서 참 우리 그죠? 이그 물에 빠져서 지금 인생에 지금 최고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참 아침밥에 걱정이 돼서 참 그걸 기부를 한다는 것은 아 저라도 좀 하기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예. 그죠. 내 앞길이 내발 발밑에 지금 대못이 찔려 있는데 그 전에 그좀 했던 뭐꼭 내가 뭐이 뭡니까? 우리 납부하는 세금도 아닌데 그걸 꼭 지키는 그죠? 사람은 과연 몇 될까? 몇이나 될까? 그죠? 자기 입장이 돼 보면 사람은 다른 겁니다. 그죠? 남의 일이라서 쉽게들 생각하고 쉽게들 말하는데 내가 내 입장이 돼 보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. 참 팔봉쌤도 참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요. 참뭐 지상 뭐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는데요. 인생을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다 보면 정말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게 그렇게 쉽죠. 그죠? 하늘이 내린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. 그게 아무나 그죠? 그냥 우리가 보니까 아이고 저렇구나 이래 하지만 자기 입장이 돼 보면 그게 못하는 거죠. 요즘 보면은 자식 부모도 원수로 지내고 정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죠? 형제까지도 지금 뭐그이 그룹 위스들도 보면 싸우고 난리 10회라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지기고 그죠? 그러한 상황에 얼음에 처하지 않아도 저렇게 물고 뜯고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물고 뜯는데 사실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죠? 또 김은중 가수 아니면 우리나라 가수가 없습니까? 그네보다 돈잘번 사람이 없습니까? 근데 그네들은 왜안 합니까? 그죠? 그렇게 따지고 보면 김우중 가수의 이 선행은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예, 그렇지만, 그런 것들도 한 사람의 그저 작은 실수, 그걸에서 다 묻혀버리는 게 현실이 좀 안타깝는 또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그러한 이 땅속에 저기 보시면 지금, 저 바닷속에 우리가 보물을 캐듯이, 그죠? 그 언젠가는 그것들은 바다 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숨어 있지만 그런 선행들은 언젠가 빛이 돼서 차곡차곡 저금처럼 모아져서 빛날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. 또 그러한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서 이런 판사님, 검사님도 그런 걸다 이미 뉴스에 다 접하고요. 우리가 이런 작은 방송들이 이렇게 몇 군데서 얘기를 해도 워낙 이런 것들이 요새는 빨라서 또 그런 게또 많이들 이미 알게 된다. 그죠? 그래서 아마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그런 것이 많이 참고되지 않겠나.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김우중 가수 아버지 사람이 좀 본성이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죠?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.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구나.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 일순간에 마녀사냥을 해서 가면을 뭐 엄청나게 씌워놨지만 그 가면은 이제 곧 이제 벗겨지는 것이 사실이죠. 점점 그런 선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. 그러면은 김원중 가수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빨라집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런 선행들이 자꾸 이제 소리가 나오고 그죠?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또뭐 팩트는 교통사고거든요. 그죠? 지금 누구처럼 뭐 돈을 갈취먹었습니까? 그죠? 중간에 뭐 협박을 했습니까? 그네들은 그 아주 재질이 나빠요.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김우중 가수는 교통사고거든요. 누구나 있을 수 있는.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는요, 사실 더큰 사고를 내도 사실은 과실치사라 해서 크게 뭡니까? 이렇게 저런 데 들어가도 그렇게 욕보질 않습니다. 또 방도 달라요. 근데 재질 자체가 이미 다른 거죠. 남을 협박하고 남을 아픔을 긁어내서 과거를 들추고 그죠?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돈 뜯고
이런 또 재질들이, 그죠? 그런 사람이 또 김우중 가수를 참 욕보이고 지금까지 헐뜯고 뭐 인상한 영상 올리고 만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정말 심히, 그죠? 그래서 아마 천벌을 받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하늘을 이 손바닥으로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. 저 안에, 그죠? 며칠 전에 구름이, 먹구름이 전체 이 종이 바다를 덮어도 이렇게 보십시오. 해가 반짝 떠서 저렇게, 그죠? 지금 바다 속에 뭐 보물을 캐시는 분도 있듯이 언젠가는 저 햇빛은 있고 먹구름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. 예, 영원할 것 같지만, 그죠? 근데 또 그네들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로서 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실제로 봅시오. 얼마 못 가서 지금 발병이 나서 내중내내중내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지금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, 그죠? 간판도 누르고 아마 지금 앞길이 아마 막막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저희들이 아마 작은 영상이지만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많거든요. 그런 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정지를 이미 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마 사는데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유튜브 회사라는 것은 뭡니까? 다른 이름으로 다 잘 올리지도 못한대요. 그래서 아마 이걸 해가지고 참 이렇게 자기들이 뭡니까? 호호식하고 그저 좀 알아줄 때는 다 그렇지만 그 하나가 딱 끊겨버리면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네, 그렇게 그런데 깨춤을 쳤다는 거죠. 그것이 심히 참, 그죠? 한심하기 짝이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예, 한길 무슨, 그죠? 암길도, 자기 암길도 모르면서 남을 그렇게 헐뜯고 그렇게, 그죠? 그것도 뭐 얼마 가지도 못하고 몇 달도 못 가고 저래 될 것을 그렇게 남을, 그죠? 아프게 했는지. 참 인간사가 그렇습니다. 그죠? 늘 조심을 하고 또 남의 아픔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남의 아픔을 또, 그죠? 가지고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하거나 또 이렇게 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, 그죠?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옛말에 동냥을 안 줘 쪽방 깨지 말라고, 그죠? 동냥도 안 주면서 쪽방까지 깨려고 결국은 그렇게 다치는 겁니다. 자, 오늘 또 동해 바다에서 이렇게, 예, 말씀을 올렸습니다. 예, 건강하시고요. 또 여기는 바로 저기 청진 1이라 아주 치시면 됩니다. 예. 그러면 갯말 차차차 쳐서도 되고요. 청진 1위가 나오는데 아주 바다 이렇게 바다가 얇습니다. 이렇게 저는 조개라, 성게, 전복 저런 걸 딸 수가, 미역 뭐 많이 딸 수가 있고요. 아무리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. 또 이렇게 옆에 여기는 차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. 예, 그래서 동해안에 오시면은, 예, 청진 1위 오돌이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. 오돌이 이렇게 치면은 저런 곳이, 예, 바다를, 예, 구경하고 또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 팔봉생 고향입니다. 포항 쪽에 북부에 있습니다. 자, 오늘 또 건강하시고요. 예, 김우중 가수의 점점 이제는 좋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점점 시간이 점점 하루하루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. 삼복대에 덥지만은 잘 견디기 바라고요. 그죠? 잘 먹고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. 언젠가는 저도 그 큰 빅쇼에 한번 가서 실제 많은 팬분들과 김우중 가수를 만날 날을 또 한번 기약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